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곧 크리스마스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덱더월하고 징글벨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노래가 더 쉬웠어요? 징글벨인가? 덱더홀? 아마도 덱더홀이 더 쉽긴 한데요. 징글벨을 노래를 더 많이 하니까 그게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노래를 좋아해요? 선생님은요? 크리스마스 노래는 다 좋아요.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배울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뭐냐면요, We wish you Merry Christmas. 여러분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곡이에요. 가사도 너무 좋고요, 음악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배우러 가볼까요? 자, 먼저 악보를 보면요, New Time Signature. 박자표가요, 새로운 게 나왔어요. 6-4. 4분의 6박자예요. 위에가 6이나 있어요. 이 말 무슨 뜻인지 기억나세요? 우리 음악 이론 시간에 배웠는데 위의 숫자는요, 한 방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6, 6이죠? 그러니까 6박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쳐본 곡 중에서 제일 많은 박자가 들어가요. 박자를 잘 헤아리셔야 해요. 자, 그럼 악보를 딱 보면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Left hand, 왼손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노트는? 아, G! 금방 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F라인에서 하나 더 올라온 G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네, 지금쯤이면 이 노시 G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 꼭 하세요. 자, 그 다음 노트 뭐예요? 오! Treble clef! 오른손으로 올라갔어요. 미들 C!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노시니까. 그리고 C, D, C, 그리고 left hand으로 step down 하고 down, down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악보는 어렵지 않아요. 단지 카운트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one, two. 그 다음에 같은 도시고 하나씩 올라가고 down, down, one. 오른손으로 올라갔는데 어디예요? C보다 하나 더 올라간 D. 1, 2, 1, up, down, middle C고요. 그 다음 left hand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어디죠? C below, middle C에서 한 칸 내려간 B입니다. B, 그 다음 skip down. Space에서 space니까. 그래서 skip down. 똑같은 노트 1, 2. 그 다음은 오른손으로 올라갔어요. 제일 아래 라인 뭐죠? E. 그러니까 C, D, E. Finger number 3. 1, 2. 그 다음 또 똑같은 노트고요. Wing up, down, down. 1, 2. 그리고 skip down이고요. 2, 1. 내려간 B죠? 1, 2, 그 다음 right hand는 1, 2, 3, 4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 어디가 제일 어려웠어요? 아마도 맨 마지막 라인에 left hand가 A로 갔다가 right hand D로 왔다 다시 left hand B로 왔다 다시 right hand로 가는 거예요. 오, 손이 계속 바뀌어요. 노트는 어렵진 않는데요. 손이 계속 바뀌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뭐가 헷갈리죠?
박자가 조금 헷갈려요. 한 마디 안에 너무 많은 박자가 있어서요. 카운트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 쿼런넛 하고 헤프넛 밖에 없잖아요. 맨 마지막 마디 빼고요. 그래서 꼭 카운트 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 건데요.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갈게요. 조금 빨리 치면 훨씬 더 쉬워요. 자,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이번에는요, 조금 더 빨리 갈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요. Ready? 1, 2, 3, go! 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박자를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절대 빨리 가도 안 되고요, 절대 늦게 가도 안 돼요. 자, 이제 한국은 눈이 많이 온대는데 여러분들 White Christmas 맞으시겠네요.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이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정말로요, Happy Christmas가 됐으면 좋겠고요, 흰 눈과 함께 좋은 성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번에 또 다른 곡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동안 건강 조심하시고요. 잘 지내세요. 안녕.